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쓰레기 수거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커버링 팀의 강성진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이제 편하게 버릴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저희가 수거해서 뒤에서 이제 세척 선별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좀 더 잘 되게끔 해서 재활용 업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좀 작게 서비스를 테스트 돌렸을 때 돌리던 도중에 이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받았었고, 그래서 서비스 중단하고 관련 규제 해결하는 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쓰였고요. 그래서 환경부랑 뭐 지자체랑 이렇게 관련 규제 해결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저희가 현행 법령 내에서 서비스하는 형태로 해결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쓰레기, 가정에서 쓰레기 버리기 전에 분리수거나 쓰레기 전처리 과정을 직접 했었어야 됐잖아요. 이물질 있는 것들을 이물질 제거하고 재질별로 분류해서 정해진 날짜에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 했다면, 저희는 이 버리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과정, 그러니까 쓰레기 세척하는 과정이라든지 재질별로 분류하는 과정, 이런 걸 저희가 대신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수거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대신해서 재활용 업체에 직접 넘기면서 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가정에서 이제 쓰레기가 발생하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키트나, 그러니까 플라스틱 형태의 키트나 비닐봉투가 있거든요. 여기에 쓰레기를 편하게 담으시고 수거 신청하신 뒤에 눈앞에다가 정해진 시간에다가 두시면 저희가 이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으로 유저 사이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수거된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선별 작업을 거쳐서 재활용 되는 거 안 되는 거 분류해서 재활용 되는 거는 이제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분들이 배출한 쓰레기 양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거한 것들을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이제 판매하는 매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수거 신청하실 때마다 기본 요금 2,500원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당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무게 100g당 14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해서 총 기본 요금 플러스 이제 배출한 쓰레기 무게에 대한 무게 요금, 요거 두 개 합산해서 이제 비용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보통 쓰레기 한 번 배출하실 때 한 4kg에서 5kg 정도가 평균적으로 배출되는 양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한 번 이용하실 때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다양한 형태에서 이용하고 계시고요. 뭐 20, 30대 1, 2인 가구 분들도 서비스 이용하고 계시고, 뭐 30, 40대에 직장 다니시거나 맞벌이 하시거나 또는 육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비스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사무실이나 뭐 특수한 형태의 사업장들, 도시락 업체들 이런 데랑도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원래 가정에서는 쓰레기 버리기 전에 전처리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또 가정 형태에 따라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는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전처리 과정 없이 좀 더 쉽게 버리셔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그 요일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폭이 넓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편리한 측면에서는 이제 좀 더 쉽게 버릴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가정에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해도 충분히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좀 더 꼼꼼하게 세척 선별을 해서 더 높은 성상으로 더 재활용이 잘 되게끔 처리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500세대에서 600세대 정도의 개별 가정이 저희 서비스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한 20, 30개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저희 서비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거 가능한 품목은 생활 폐기물에 제한되어 있고요. 뭐 저희가 다룰 수 없는 산업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이런 것들은 현재는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유저분들도 이제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 지역 이제 조금씩 계속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새로 유입되는 유저분들도 좀 계십니다.
저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이제 높아져야지 실제로 의미가 있는 형태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서비스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거하는 차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문량이 확보가 되었을 때 서비스 지역을 넓히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개별 가정에서도 미리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주신 유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플러스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오픈하면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요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서비스 지역 넓히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도 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공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뭐 멘토링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좀 제공해 주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외부의 도움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인 그 바람으로는 좀 더 지속 가능함이라는 걸 환경적으로 특히 좀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눈앞에 뭔가 문제가 보이는 거를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보이는 거를 직접 해결하면 아무래도 좀 더 몰입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이 아이템을 하게 된 건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함이랑 사업성 요 두 개를 같이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분리수거도 이제 점점 엄격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출을 좀 더 잘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게 어느 정도 불편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서비스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연장선에서 이제 유사한 서비스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산업은 좀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좀 더 재활용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하면서도 사람들은 더 쉽게 버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별로 미국에도 한 3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뭐 북서부에는 특정 업체, 중부에는 특정 업체, 남부에는 특정 업체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좀 강한 업체가 나뉘어져 있는 형태이고 아무래도 비슷한 형태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저는 산업 자체를 좀 더 재활용이 잘 되게끔 하는 산업이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좀 더 쉽게 버릴 수 있게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산업 자체를 좀 더 쓰레기를 버리기 쉽고 재활용이 잘 되는 그런 형태의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하게 들어와서 하는 곳들이 이제 같이 시장을 좀 만들어 나가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쉽게 버릴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은 기존보다 더 높아져서 더 양질의 원료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게끔 하고 버려진 건 좀 더 잘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산업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게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